2024년 새해 초부터 서울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새로 시작되거나 혹은 사라지게 됩니다. 새롭게 바뀌는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서주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서울에서는 기후동행 카드가 새로 도입됩니다. 30일간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정기권입니다. 서울 지역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와 따릉이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만 이용할 경우는 6만 2천 원, 따릉이를 추가할 경우는 가격이 6만 5천 원입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 6월 30일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칩니다. 카드 충전은 오는 23일부터 모바일 티머니 앱에서, 실물 구매는 지하철 고객 안전실과 인근 편의점 등에서 가능합니다.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 교통정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도 새로 선보입니다.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둘 이상 다태 아들,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이 무료로 자동 가입됩니다. 출생일로부터 2년 동안 응급실 내원비와 특정 전염병 진단비, 골절 수술비 등 최대 3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번 달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산모는 고령 산모 검사비가 최대 100만 원까지, 둘째 이상 출산 가정은 아이돌봄 서비스 부담금을 지원받습니다. 반면 올해부터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늦은 밤과 새벽에 문을 여는 약국 177곳 중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공공야간약국 33곳이 운영을 중단합니다. 증상이 있을 때 찾았던 각 자치구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도 1월 1일부터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